영현 부위원장님을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소울읍장 백영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다가오는 3월 9일은 우리 멈춰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정권교체, 그 위대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3월 9일 가족간 손잡고 나오셔서 정권교체 대열에 합류해 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나라고 취임식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유의 대한민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무너지고 어땠습니까? 외교, 정상외교에서 혼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대통령 외교 성과,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 이 정권을 정권 아래서 참아 5년 동안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길 갈망하던 우리 국민들께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권을 승계하겠다고 나온 저 정권의 후보자 어떻습니까?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 측근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시행사를 만들어서 약 3억 5천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의 돈벼락을 안겨준 도시개발 사업, 그거 진행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장동에서 자기 측근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준 후보, 또 그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 동민의 혈세로 소고기를 사먹고 초밥을 사먹는, 혼자서 10인분의 초밥을 사먹는 그런 배우자입니다. 그런 후보의 그런 배우자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 후보, 우리가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러한 위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끝내나 했더니 이제는 위선과 무능에 더해 부패 냄새에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릴, 국민이 지키고 국민이 불러낸 내일을 책임지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 간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꿈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자 하는 다짐의 말씀들을, 다짐의 약속들을 해주시고 오는 3월 9일 그 위대한 선택에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정권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사회자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정권교체하면 윤석열, 포천발전하면 윤석열, 좋아 빠르게 가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교체, 포천발전, 좋아 빠르게 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백현영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